오늘 몸에 너무 좋다는 요 비트를 이용해서 네 가지 요리를 한번 해볼게요. 한번 해보고요. 효능도 말씀드리고 보관법, 시식까지 한번 해볼게요. 먼저 요 비트를 채썰어 줍니다. 비트를 고르는 방법은요, 표면이 매끄럽고 모양이 둥그스름한 것을 골라야 한대요. 수확한 지 얼마 안된 것은 흙이 많이 묻어 있는 게 좋다고 합니다. 잘랐을 때 붉은색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껍질은 단단하고 크기는 중간 정도가 가장 부드럽고 맛이 있다고 해요. 어떤 비트는 사면은 막 되게 크면서 심이 많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골아가지고 말랑말랑한 것은 물에 또 담궈 놓으면 다시 살아난다고 하네요. 비트를 이용해서 나물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냄비에 먼저 물을 올려놓고요. 채썰은 거는 또 일부는 말려줍니다. 비트 나물은 제 친구가 콜레스테롤이 높아가지고 몸이 안 좋아가지고 비트를 먹이면 좋다고 한다고 해서 비트를 시금치같이 그렇게 무쳐서 먹으면 되게 맛있다고 해서 제가 오늘 한번 해보고 먹어볼게요. 진짜 맛있어요. 요거는 바짝 말려서 또 뭐뭐 할 겁니다. 뭐할 거냐고요? 안 가르쳐 주지요. 궁금하면 500원. 바짝바짝 말려줍니다. 이제 끓는 물에 시금치 타이머터 소금 넣죠. 여기다 소금을 조금 넣, 어이구, 너무 많이 넣었네. 여러분들 소금 조금만 넣으세요. 뒤쪽에 왜 조금만 넣어야 되는지 아실 겁니다. 비트를 넣어서 데쳐줍니다. 손에 빨간 게 묻었어요. 비트 요거는 모양도 간을 닮았다고 해요. 간을 닮았고 또 만지면 우리 간같이 이렇게 빨간 게 혈안같이 많이 묻어나와서 간에 정말 좋다고 하더라고요. 또한 세포 손상을 억제를 시켜주고 토마토의 8배나 달하는 황산화 작용으로 폐암, 폐렴 등 암을 예방하고 염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비트의 8%는 염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염소 성분은 간을 정화 작용을 하고 골격 형성 및 육아 발육에 효과가 있고요. 또한 철분과 비타민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적혈구 생성을 돕고 혈액을 깨끗이 씻어서 월경불순이나 갱년기 여성에게도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 손상을 막아주고 위 점막을 보호해 준다고 하기도 해요. 온데만데 전신 마신 다 빨갛습니다. 빨갛고 피바다를 이루네요. 어떤 거는 맛없고 어떤 건 되게 맛있는데 제가 아까 가르쳐 준 대로 골라서 사시면 될것 같아요. 약간 말랑하게 데쳐지면요. 건져줍니다. 건져주고요. 찬물에 시금치 헹구듯이 깨끗하게 헹궈줍니다. 끝까지 빨간 물이 나옵니다. 빨간 물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요. 감당이 불감당입니다. 국물을, 요거를 먹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친구가. 한번 제가 먹어볼게요. 어떤 맛이나? 숟가락을 안 먹고 우아하게 컵에 들어서 먹을 겁니다, 오늘은. 색깔 너무 영롱하고 예쁘죠? 포도주 같아요, 포도주. 포도주라고 생각하고. 아짜봐라. 아짜봐. 소금을 너무 많이 넣어서 국물이 짜서 못 먹겠어요. 여러분은 소금 절대 많이 넣지 마세요. 비트를 사용한 물기를 쭉 빼가지고요. 입어요. 입으세요. 전부 빨개요. 계속 끝까지 빨갛습니다. 원숭이 똥 구멍은 빨개. 왜 빨갛냐? 빨간 것은 사과라 되면 빨간 것은 비트. 옛날에는 비트가 안 나와서 사과라고 한것 같아요. 그쵸?
시금치 무치는 거하고 똑같아요. 다만 마늘만 시금치 무칠 때도 저는 마늘 안 넣거든요. 소금 적당량. 참기름, 참기름. 우리 엄마가 참기름이라 하던데 참기름이라 안 하고 참기름 두고 봐라. 사락사락사락사락사락사락 무쳐줍니다. 사락사락사락사락 맛있게. 맛있어져라. 그리고 무침이 더 맛있게 될것 같아요. 아이고, 맛있어라. 무치다가 주워 먹는 게더 맛있어요. 굿. 비트 사용하고 남은 것은요, 수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물에 잠시 담가두면 이제 골았을 때는요, 담가두면 이게 다시 살아나고요. 또 오늘은 제가 우아하게 접시에도 한번 담아봤습니다. 뒤쪽에 제가 또 요리하는 두 가지 방법, 세 가지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또 우아하게 깨까지 뿌려줄게요. 뒤쪽에 시식할게요. 비트 마르는 동안 제가 시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맛인가? 밥까지 빨갛습니다. 세상에나 만상에나 도대체 너희 빨강은 어디까지야? 깊이를 알 수가 없네. 맛있네. 너무 맛있어. 우리 먹다가 10명 죽어도 모르겠네요. 이거 먹으면 내일 응아하면은 빨간데. 굿, 굿. 자, 빨리 이제 말랐나 볼까요? 다 말랐네요. 말린 것을 가지고 또 요리를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는지. 제 친구가 요 비트 먹고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큰일 났다. 오늘 일하러 못 가고 병원 갈것 같아. 왜 이러니까. 응아했는데 뻘겋해요. 응아 색깔이. 몸속에 끝까지 색깔이 빨간가 봐요, 얘가. 그래서 제가 비트 먹으면 원래 그렇다. 야, 이 친구야. 이러면서 알려줬어요. 아, 진짜? 아휴, 나는 깜짝 놀랐다면서 막 전화 와서 그러는 거 있죠. 여기다가 물에 담궈서 샤라라라라라 우러내서 차로 드시면 됩니다. 차로 드시면 되고요. 또 얘를 분쇄기에 갈아줍니다. 분쇄기에 아주 쇠가 빠지게 돌려주면 됩니다. 이때까지 우아하겠는데 요거는 조금 쇠가 빠지게 돌려야 됩니다. 꿀! 꿀 국산. 저희 형님이 주신 겁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꿀을 접시에 우아하게 부어서 새빨갛게 아주 잘 갈렸죠? 갈았는 비트에다가 골고루 섞어서 그냥 떠드셔도 되고요. 물에 타서 드셔도 됩니다. 비트 남았는 거 보관하는 방법은요,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신문지로 감싸거나 키친타올로 감싼 후에 비닐팩에 넣어 냉장고 보관하시면 돼요. 그리고 보관하실 때는요, 줄기 부분을 5cm 정도 남기고 제거하는 것이 좋대요. 줄기가 어느 정도 남아 있어야 수분과 색소가 손실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비트 위에 달려있는 모청은 신문지나 키친타올로 잘 감싼 후에 비닐팩에 밀봉을 하여서 보통 뿌리는 2주 정도 냉장 보관이 가능하고 잎은 3일에서 5일 정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